콘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벨기에 박경은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루기 심판 수신호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겨루기 전문 선수들 뿐만 아니라 클럽이나 도장의 어린 수련생들과 또 그들을 지도하는 많은 사범님들께서 겨루기 연습을 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태권도를 수련하는 수련생도 경기 규칙을 알고 수련에 임한다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겨루기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루기를 시작하는 수신호와 금지 행위에 대한 감점 수신호 4가지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청선수, 홍선수를 호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청, 홍. 항상 청이 먼저, 홍이 나중에 굴려지게 됩니다. 손바닥을 마주하고 차렷! 경례. 이때 심판의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면 단정해 보이기 어려우니까 손바닥을 마주보고 팔꿈치는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차렷! 경례. 귀 뒤에서 주먹을 쥔 상태에서 펴면서 준비! 시작! 이때 범서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3회 해보겠습니다. 청! 홍! 차렷! 경례! 준비! 시작! 청! 홍! 차렷! 경례! 준비! 시작! 청! 홍! 차렷! 경례! 준비! 시작! 첫 번째 금지 행위는 잡는 행위입니다. 상대를 잡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드물기는 하지만 다리를 이용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 또한 잡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신호는 지적을 하고 감점을 부여하고 손바닥이 하늘을 본 상태에서 주먹을 치며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또한 모든 감점을 부여할 때는 선수들이 현재 경기 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관여를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금지 행위에 대한 감점을 부여하신 뒤에는 반드시 계속을 선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연속으로 오른쪽, 왼쪽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여! 청! 감점! 계속! 관여! 홍! 감점! 계속! 두 번째 금지 행위는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입니다. 겨루기는 정해진 경기장 안에서 모든 기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한계선 밖으로 한 발이 완전히 나가게 되면 감점이 부여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발이라도 완전히 나가야 감점 사항입니다. 수신호는 지적하고 감점을 부여하고 한계선을 나갔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문자 H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 각각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금지 행위입니다. 세 번째 금지 행위는 넘어지는 행위에 대한 감점 부여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는 선수는 감점을 받습니다. 감점 선언 후에 수신호를 하는 다른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이 경우에는 넘어진 선수에게 일으키는 신호를 먼저 한 뒤에 감점을 부여합니다. 자, 연속으로 오른쪽, 왼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일어서! 청! 감점! 계속! 완료! 일어서! 홍! 감점! 계속! 다음은 미는 행위에 관한 금지 행위입니다. 경기장 내에서 상대방 선수를 미는 행위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공격 중인 상대를 밀거나 그리고 한계선에 가까이 있을 때 감점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는 행위는 감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지적하고 감점을 부여한 뒤에 손바닥을 몸 바깥쪽으로 보여준 다음에
미는 행위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청! 감점! 계속! 완료! 홍! 감점! 계속!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가지 감점 상황에 대한 수신호에 대해서 연습해 보았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는 세부 지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점을 받는 대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반 수련생이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큰 틀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불가리아 박상현 사범님이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나머지 감점 수신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